대전시는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에 따른 노약자들을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시는 우선 홀몸 노인 등의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서고 무더위 쉼터 지정과 도우미 운영, 농업과 건설 작업장 관리 등도 시행합니다. 또 시와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 대비 상황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급차와 폭염에 대비한 구조 용품을 준비합니다. 한편 지난해 대전에서는 폭염특보가 39일 동안 발령돼 온열 질환자가 64명 발생했습니다.